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랍스터와 맥주, 급식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먹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CJ 프레시웨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CJ 프레시웨이, 위드 코로나를 맞아서 굉장히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아, 일단 학교 급식에는 랍스터, 회사 급식에 맥주를 했어야 되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제가. 네. 학교 급식에 맥주 넣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 그 맥주 넣으면 안 되고요. 학생들은 이제 성인 되고 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 이 CJ 프레시웨이가 그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된다는 것은 지금 약간 변한 모습을 보면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뭘 변했냐면 레스토랑 간편식이라고 레스토랑을 안 가니까 이제 지금 그 이걸 간편식으로 내놨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이 레스토랑 간편식으로 맛을 느꼈던 거기를 찾아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100% 가진 않겠지만 레스토랑 간편식을 즐기고 오 이거 직접 가서 먹어보고 싶은데 근데 위드 코로나가 안 돼서 못 가다가 어제부터 갈 수 있게 되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돼도 좋은 거죠. 어제 을지로 그 노가리 골목 있죠. 네. 꽉 찼다고 하는데 네, 또 너무 2년간의 해이해진 마음에 사고는 안 지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제 24시간이 되어가지고 각 그 호프집이나 뭐 각 그 있잖아요 뭐 이태원이나 강남역이나 뭐 부산은 뭐 해운대 광안리 이런 앞에 아마 지금 불야성이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아침에 막 토하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년 만에 만끽하는 그런 상황이 뭐 그동안 억압이 되었었으니까요. 즐길 만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RMR 이 레스토랑 밀 리플레이스먼트 요 시장에 치중을 했던 것이 외식 사업에 식자재 공급을 해야 되는데 외식을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발판을 마련을 하다가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간편조리 식품을 또 급식 시장에 내놓고 그러니까 이 CJ 프레시웨이의 투톱이 식자재 공급, 특히 식자재는 이제 외식 전문점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급식 시장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 되었죠. 지금 간편조리식품 밀키트 급식 버전을 내놔서 저도 두 번 정도 먹어봤는데 사실 그 비싸서 못 먹겠더라고요. 사실은 생 어거스틴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태국 음식 좋아하시는 분 계시던데 그래서 이제 뭐 쌀국수랑 뭐 이런 그 태국식 새우 카레라던가 이런 거 새우튀김 뭐 섞어서 먹고 이러잖아요. 똠양꿍 막 이런 거 있고. 근데 꿍팥 퐁거리 있잖아요. 그거. 그 껍데기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단체 급식용 상품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 CJ 프레시에서 운영하는 급식을 먹는 학생들이나 저는 회사 좀 가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때는 막 저기 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와도 아무도 그런 아줌마한테 얘기하면 급식 아줌마가 그냥 건져서 버리고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학교에서도. 근데 지금 그런 거를 그 당시에는 전혀 그 말하는 무슨 루트도 없었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CJ 프레시웨이가 운영하는 식당을 가지고 있는 학교에 다니시는 초중고 학생 여러분들 되게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카뽕가리가 나온다. 지금 이 메뉴에 푸카뽕가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 어거스틴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못 가니까 이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HMR로도 나오고 RMR로도 나오고 RMR이 요 단체 급식 시장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다시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니까 생 어거스틴을 다시 찾게 되고 아주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읍천리 삼파리 감자빵 이게 지금 뜨고 있는데 이거는 대구에서 일단 시작이 되어서 전국으로 넓혀가고 있는 거라서 아직 맛을 못 봤는데 지금 대구에서 이제 처음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약간 스타일이 빈티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빵 지금이 읍천리 삼파리인가요? 예, 대구에서 나온 건데 시골 다방 스타일로 그 전체 외관도 굉장히 일부러 오래된 것처럼 네. 빈티지스럽게 만들어놨어요. 복고풍 컨셉인데 배달에 용이하게 플라스틱 캔 용기를 만들어서 여기서 그 커피를 주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다가 이제 대구에서 시작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식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자재 공급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기는 많은데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때 CJ 프레시웨어를 만나게 됩니다. CJ 프레시웨어를 만나게 된 이후에 매장 수가 100개가 돌파가 됐는데 이게 반년 만에 5배, 20개에서 반년 만에 100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요 메뉴를 이제 아까 본 것처럼 그 생 어거스낵 뽕팝 봉커리 이게 단체 급식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읍천리 삼파리의 감자빵 고구마빵. 감자빵 고구마빵은 요 원래 있던 메뉴가 아니라 이 CJ 프레시웨어가 읍천리 삼파리라는 시골 다방 컨셉에 요게 맞을 것 같다. 감자랑 고구마가 시골에서 약간 그런 이미지니까 요거를 추천해가지고 여기서 대박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또 단체 급식에 학생분들 디저트로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옛날에 디저트 요구르트 조그만 거 하나 줬지. 야 이런 그 이 프랜차이즈의 빵이 나오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진짜. 그리고 남산 동보성도 있어요. 남산 동보성의 시그니처 메뉴가 동보성 짬뽕이랑 동보성 유산슬인데 이것도 RMR 상품으로 출시가 이미 되어서 우리 그 일반 가정에서도 맛볼 수가 있는데 이 글로벌 프리미엄 맥주 브랜드 있죠. 칭따오. 요거랑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는 뭐 짜장면이 짬뽕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음식이라고 하니까 1975년도에 남산의 동보성이 생겼는데 여기 정계 재계 주요 인사가 방문하는 고급 중식당이었어요.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 아시죠? 그것처럼 남산 주변에 그런 그 부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대치동에 매장이 하나 있는데 예. 남산은 지금 저기 공사에 들어갔어요. 그 프랜차이즈 동보성하고는 다른 데인가 보죠? 프랜차이즈인가요 이게? 네. 예, 이게 프랜차이즈 맞습니다. 예, 동보성 남산 동보성 프랜차이즈를 예. CJ 프레시웨어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곳에 매장만 운영 중이고 남산은 지금 그 공사 중이고요. 근데 이게 푸슐랭 가이드라고 CJ 프레시웨어 이게 공감을 못하겠는데 CJ 프레시웨어가 운영하는 급식 그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생분들만 아실 거예요. 이 푸슐랭 가이드라고 프레시웨어랑 미슐랭 가이드라고 행사를 해서 그날 행사 때는 특식이 제공되거든요. 또 이건 좀 좋은 회사를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날은 뭐가 나오냐면은 남산 동보성 짬뽕하고 칭따오가 이 같이 논알콜 맥주가 특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겠죠. 그리고 이 학교급식 메뉴에는 홍대 쌀국수랑 송사보고로케랑 뉴욕 핫도그 요거를 녹여냈거든요. 네. 이걸 녹여내서 예를 들어 홍대 쌀국수는 그 인터넷 찾아보시면 홍대 쌀국수 그 나온 날 학생이 올린 게 있어요. 홍대 쌀국수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홍대 쌀국수 여기 소속 셰프님들이 직접 학교에서 그날 조리를 하고 배식을 담당해서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핫도그는 자체 칠리 소스랑 체다 소스를 제공하고요. 이런 그 인기 메뉴를 하니까 학교에서도 요즘에 SNS에 다 막 올리고 이러니까 학교 급식 시장에서 다 CJ 프레시웨어 거를 하자고 해서 CJ 프레시웨어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600곳을 지금 탈환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삼국지거든요. 이게 다 뭐 CJ 프레시웨어도 있고 신세계푸드도 있고 현대그린푸드도 있고 각자 학교 급식을 노리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의 메뉴 선호도라든가 학부모님들의 그런 결정에 따라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프랜차이즈 요즘에 유명한 것들을 급식으로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니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기 메뉴를 제공한 탓에 재고 폐기율이 거의 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남기지 않아요. 네. 저희 때는 다 남기면은 막 선생님이 억지로 먹으라고 해가지고 막 억지로 먹었거든요. 그 맛없어서 남겼는데 근데 지금은 남기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맛있으니까. 그리고 송사부 고로케 도넛이 이게 후식으로 제공됩니다. 아까 전에 읍천리 삼파리 감자빵 고구마빵도 앞으로 디저트화 시켜서 그 단체 급식에 후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송사부 고로케 도넛은 이미 후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3개월 만에 16만 개가 지금 학교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J 프레시웨어가 하는 이런 지금 그 RMR 사업들이 결국 다시 단체 급식 시장이 열리면서 거기서 제공이 되고 거기서 맛을 본 애들이 야 우리 주말에 학교 급식에서 이거 나왔는데 여기 이제 외식 인원도 제한도 풀리겠으니까 가보자. 이렇게 해서 원래 식자재 공급 쪽이 코로나19 때문에 쫙 약간 주춤거려가지고 그래서 RMR이랑 이런 걸 팠던 건데 그게 이제 풀리면서 원래 그 갖고 있던 그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으로 가기 시작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2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 예상된다는 지금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는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했던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선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RMR이 굉장히 신의 한 수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히트 제품들을 맛을 그대로 재현해냈는지 정말 저같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 단체 급식 시장 문제가 좀 궁금한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CJ 프레시웨이도 몇 개를 따왔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물론 약간 불리하죠. 불리한 게 뭐냐면 이미 많은 부분을 차지해 4위예요, 4위. 그러니까 이게 CJ 프레시웨이가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웰스토리나 지금 웰스토리가 가장 때려맞은 이유는 웰스토리 자체가 원래 처음부터 그냥 얘는 급식 업체로 탄생이 된 업체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내부 비중이 40%를 넘고 삼성전자가 사업장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때려맞은 건데 그 웰스토리 다음에 아오홈도 마찬가지예요. LG그룹의 아오홈이 자체적으로 원래 급식 업체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 LG가 양대 산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CJ 프레시에도 4위권이고 지금 이 급식 사업이 전체 매출의 10.9 전체 매출인 4,678억 원의 10.9%를 차지하고 있어요. CJ 프레시웨이의 요 그 CJ 그룹하고 맺은 거래 규모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CJ 그 프레시웨이도 사실은 높습니다. 이 밑에 풀무원하고 신세계푸드는 급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예요. 전체 급식 시장에서. 네. 근데 삼성 웰스토리가 20몇 퍼센트고요. 그리고 사내 그 매출 차지하고 있는 건 40%니까 그 40%를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줄이는 거예요. 12%. 정확히 말해 12%. 그러면 지금 삼성그룹에서 웰스토리가 차지하고 있는 게 40% 삼성그룹에,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 사업장에 10개 중에 4개는 삼성 웰스토리 급식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삼성 지금 직원분들이. 네. 근데 그거를 12%까지 낮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게 28%가 빠져나가는데 규모가 3천억 원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점유율이 낮은 그 업체들이 유리하죠. 그래서 풀무원 신세계푸드는 한 자릿수라 가장 유리한 거고 그래서 지금 결과도 삼성전자가 지금 단계적으로 풀고 있잖아요. 그 신세계푸드가 삼성전자 거 그 하나인가 가져갔고 기흥사업장이랑 뭐 두 개인가를 풀무원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 삼성의 디스플레이 거를 하나 따왔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삼성 디스플레이 운영권을 하나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급식 시장 대기업 단체 급식 시장 개방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영업을 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 카이 거 따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이쪽 요 회사나 이런 기업 관공서 요쪽에서도 일단 성과가 있었어요. CJ 프레시웨이가. 그래서 이 단체 급식을 계속 그 노리는 이유는 아까 그 본대로 우리가 외식 산업이 이렇게 쪼그라들거나 이런 질병의 문제가 오면은 외식비를 다 줄여버려요, 일단. 집에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냉장고 파먹기를 해서라도 먹게 만들지. 근데 회사에서는 어차피 회사 돈으로 우리 그 뭐 회사에 과자 놔두면 일단 내가 사는 것보다 과자 있으니까 다 가져가자고 똑같은 거예요. 다 급식은 안정적이에요. 외식비를 줄여도 만약에 단체 급식을 주는 회사가 있으면은 빠득빠득 나가죠, 주말에도. 급식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급식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급식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외식 식자재 공급은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지금 다 사활을 건 건데 그래도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급식 사업이 전체 매출의 10.9, 얘도 거의 12% 가깝기 때문에 네. 지금 12%를 기준으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대기업 같은 CJ 프레시웨이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CJ도 이 12% 이상을 넘기가 힘든 거예요. CJ 계열사 안에서는 이제. CJ 계열사 안에서 CJ 계열사도 많지만 더 이상 넓힐 데가 없어요, 얘네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따와야 되는 것이죠. 사내 지금 CJ 그룹이 말고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이걸 따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항공 우주를 따온 것이고 그리고 이거 이외의 시장. 이 요거는 이제 대기업에서 풀면은 아까 전에 풀무원도 있고 신세계푸드도 있고 CJ 프레시웨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도 어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중소기업끼리 경쟁하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그 40%에서 12% 된 28% 3천억 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CJ 프레시웨이가 3천억 원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상관없는 분야를 공략을 해야죠. 그래서 시니어랑 키즈를 여기다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한 게 시니어와 키즈입니다. 여기는 이게 영업 마진이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시니어랑 키즈 푸드는 만드는데 조리 과정이 초중고 그 학생분들 그리고 회사원분들에 비해 되게 간단해요. 시니어식 같은 경우에는 죽식이라든가 이런 씹을 때 잘게 씹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간단히 조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적게 들고 영유아식, 유치원 이런 데는 양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식자재 시장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이 2.5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공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키즈 아이누리하고 시니어의 헬시누리 이게 2018년 대비 110%, 82%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 대기업 단체 급식 시장 요쪽에서는 삼성그룹에서 풀릴 거 3천억 원 시장 규모 중에 그래도 CJ프레시아가 신세계푸드 풀무원 요 정도랑은 이제 세 그 업체가 좀 경쟁을 할 것 같아요. LG 아오홈하고 삼성전자의 그 웰스토리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이 여기서 조금 먹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 시니어랑 키즈 사업 요쪽. 그래서 요 단체 급식 시장의 점유율을 넓히면 지금처럼 외식 식자재 요쪽이 그 비중이 굉장히 커서 변동성이 심한 것을 좀 타개할 수가 있어요. 물론 RMR이라든가 이런 걸로 방어를 잘 치긴 했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체 급식 시장의 점유율을 점점 더 넓혀서 식자재 공급 요 시장의 불안성을 지금 약간 떨치는 부분으로 구조 변화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CJ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시웨이는 지금 단체 급식 시장에서도 지금 웰스트리에서 나오는 물량을 어느 정도 삼각 재편으로 좀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실적과 주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2분기 실적, 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이 기록된다고 예상된다고 지금 나오는데 네. 2022년 예상치도 지금 최고 영업이익이 지금 달성 가능한 것으로 영업이익 831억 원이니까 지금 최대치로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요. 2021년에. 이번 연도에는 그 턴어라운드 성공한 것에서 더 밀어나가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사실 3개 기업 중에서 가장 월등하죠. 현대그린푸드나 그 신세계푸드는 지금 약간 못하고 있어요. 현대그린푸드가 아까 말한 그 1, 2 다음에 바로 3위거든요. 네. 급식 그 점유율 비중이. LG 아오홈, 그 웰스토리가 있고 LG 아오홈 있고 현대그린푸드 3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는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CJ 프레시에가 가장 차트가 좋고 신세계푸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는 지금 전부 다 그 저기 밑으로 가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더 밑으로 하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CJ 프레시에는 드디어 120개월 선을 돌파를 시켰죠. 이 지긋지긋한 120개월 선 진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막혀왔었잖아요. 드디어 여기를 뚫었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드디어 네. 이제 출발선의 어떤 라인에 발을 지금 그 준비 자세를 취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CJ 프레시의 지금 사상 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로 예상되는데 주가는 15년도에 91,400원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절반가량에 와 있죠. 물론 뭐 실적에 따른 PER, PBR까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91,400원까지 갔던 이 부분. 근데 지금은 2분기,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이 기약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2017년에 목표 그 고점이었던 5만 원을 목표로 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6만 원, 7만 원 선이 있겠고요. 뭐 거기는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CJ 프레시의 지금 퍼포먼스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제부터 그 지금 시행된 방역 조치 완화가 가장 지금 CJ 프레시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월봉에서 이런 쌍바닥 상승 N자가 출현을 했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이제 상승 출발 자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